관절을 공사하는 공사 인부들 중에 제보를 줬습니다. 관저터에 뭔가를 매설을 하고 있다. 제보를 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오방이라고 있죠. 오방신이라고 그러고 오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적 형상으로도 만들고 신상으로도 만들고 아니면 형체로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재해나 애군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동서남북 중앙 오방으로부터 악마를 내쫓는 하늘의 가호를 이런 부적이다. 이병수 기자가 왜 100만 원이 아니고 105만 원을 줬냐. 아, 어떻습니까?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 기자에게 강의료로 지불한 10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110만 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105만 원이었을까요? 이것도 무속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살님. 아, 네네. 네, 서울의 소리 정병곤 기자라고 합니다. 아, 네네. 아까 이명수 기자님 때문에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내용은 혹시 좀 들으셨나요? 뭐, 대충은요. 네, 어저께 그 스테이트에 방송된 것처럼 이명수 기자가 이제 김건희 씨랑 이렇게 그 취재를 하면서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 부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105만 원을 받았거든요. 보통 원래 100만 원을 주는데 그 5만 원짜리 21장 또는 105만 원 숫자 105가 지금 들리는 주변 얘기로는 그쪽에서 그 이거를 봐주시는 그런 보살님들이 있나 봐요. 보살님하고 뭐 그런 분들이 그 이명수 기자를 포섭하려면 100만 원이 아닌 105를 꼭 맞춰야 된다 그런 소문이 조금 돌고 있어가지고 혹시 보살님한테 그 105만 원이라는 게 지금 한 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이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잖아. 근데 5만 원을 뜻하는 건 끝자리가 5를 뜻하는 거는 우리가 동서남북 중앙까지 5방을 하라고 그래요. 아, 동서남북 중앙을 5방이라고 한다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5방의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아, 5방의 문을 연다? 그치.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끝에 7을 붙이는 거는 이제 칠성이고 이제 명주를, 명, 건강,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푸는데 네네. 이제 숫자 이제 끝에 5를 붙이는 거는 이제 5, 이제 이 양반들 같은 경우는 5방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아, 네. 또는 5방의 구설을 재워야 되니까. 아, 구설을 재운다고요? 응. 그러니까 나쁜 거를 재우고 그치. 또 문을 좋은 열어서 거는 문을 열는 거고. 문을 연다. 그치? 그게 응, 오방. 응. 아, 네. 응, 이해 가시죠? 아, 이해 갔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는 한 것 같아. 네, 네, 네. 예. 우리도 이제 그런 예방법을 해 주거든. 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뭔가 돈을 쓸 때 그 보통 우리는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오자를 붙여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건희 씨가 이 오방의 의미를 담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지만 윤 후보와 김건희 씨 주변에 온통 무속인들이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이분들이 그 오방인지 뭔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끝자리도 5, 윤석열 후보 차량 끝자리도 5,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전화번호 끝자리도 5, 심지어 김건희 씨 전화번호 끝자리도 아 이거 떨린다. 5. 오, 이거 보셨습니까? 김건희 씨가 매우 아끼는 가세연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윤석열 캠프의 건진법사와 같이 사술에능하다는 무속인들이 무려 24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 한 명을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오방이 되려면 25명이야 하는데 아, 마지막 한 명은 혹시 김건희 씨 본인? 윤석열 캠프에선 무속인 논란이 일자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말로는 해산하고 뒤에선 구판을 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